박근혜 때 민족 수석하고 검사로 잘 나가고 유사대 피사건으로 공안검사로 유명했던 아버지 백보고 준 6년이라고요. 대리가 받은 퇴직금이 50억이라고 합니다.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고,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? 아니요. 윤석열 퇴진시킨 하더라도 저런 검비와 법비가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, 여러분? 없어요. 그래서 저희들은 윤석열 퇴진만 시키려고 이 차가운 서면바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,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하노, 아버지 잘못 만나서 저런 퇴직금도 못 받는데 난 열심히 일한다, 이런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까, 여러분? 저희들은 윤석열 퇴진을 넘어 검찰, 법원, 대한민국의 정치, 지금껏 기득권을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이 적폐 세력들 싹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그래야지만 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와도 우리 아들, 딸들이 살아갈 미래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,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대접받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그렇게 생각하시죠? 그래서 저희들 윤석열 퇴진에만 모르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,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희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매주 이렇게 춥지만 차가운 서면바닥에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희망찬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이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? 지금부터 윤석열 퇴진, 김건희 특검을 위한 18차 촛불전진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아직도 그 사회적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우리 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추모의 묵념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